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우리가 그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즐거움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사실 즐거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우리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그런 본능적인 욕구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문화나 역사가 또 깃들어 있는 것도 우리의 음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소통의 고수가 가장 맛있고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실 분 요리로 미약하고 글 쓰는 셰프이십니다. 박찬일 셰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비슷한 거를 먹고 같이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살아가면 결국은 먹는 게 절반이고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추억의 절반은 맛이라고. 네, 소통의 고수 박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리사이면서 또 글을 뭐 짬짬이 써서 그래서 왜 아니 그럼 요리 하나만 하든가 뭐 글 하나만 하지 왜 두 개 다 하냐면 수입이 안 돼서 예. 낮에는 요리하고 밤에는 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책을 하나 썼는데 글을 제가 오랫동안 글 쓰면서 최근에 가장 신경 써서 취재했던 거는 노포예요. 노포 오래된 가게. 제주도도 왔었어요. 와서 오래된 식당들 취재하고 뭐 시청 뒤에 있는 식당들 노포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이제 그 나이들 노자, 포는 가게 포자, 점포 임대할 때 그 포자. 예. 그래서 줄여서 노포 이렇게 하는데 왜 노인은 우리가 존경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가게는 버텨내고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면서 어떤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뜻으로 노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제주도는 머무니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워낙 돼지고기랑 수산물이 유명하니까 야 낮에는 회 먹고 저녁엔 돼지고기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또 뜻밖에도 제주도 사람들이 외식을 하면 돼지고기도 많이 먹었지만 그러니까 무태 음식이랑 사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음식을 생각하면 항상 제 몸의 8알은 결국은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닌가. 2알은 이제 뭐 친구들하고 먹은 밥이고 8알은 어머니가 만든 몸이고 어머니가 만든 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음식을 했고 이런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기록을 좀 남기려고.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 할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마솥에 아궁에 저렇게 밥을 했죠. 저런 주방 구조 때문에 사실 어머니, 옛날 어머니들이 허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김매고, 쪼그리고 김매고, 쪼그리고 밥하고 그러면 허리가 다 상하게 되죠. 관절도 안 좋고. 근데 할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그 기억나는 게 하나 있대요. 열매는 평생 닭을 안 드셨대요. 그래서 꽤 유복한 집에서 시집으로 오셨는데 시집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못 드시고 마침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뭐가 먹고 싶으셨겠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마궁에서 이렇게 밥을 불을 떼서 밥을 하고 있는데 마침 마당에 있던 병아리 한 마리가 근처로 온 거예요. 병아리 이동할 때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고 이동하고 가죠. 병아리 오길래 할머니가 당신 말씀에 의하면 넋이 나가서 자신도 모르게 병아리를 몰아서 아궁에 넣은 거예요.
먹으려고 몰래 시어른도 몰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그 말씀대로 넋이 빠진 상태에서 그걸 놓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닭을 잘 그래 닭을 구워 먹겠다 하면 털도 뽑아야 되고 내장도 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하잖아요. 이렇게 펼쳐서 뭐 구워서 양념해서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된 거죠. 왜? 넋이 나갔으니까. 결핍, 허기, 태기 이런 것들이 겹쳐서 병아리를 몰아넣으니까 병아리가 어쨌든 털이 탔겠죠. 그래서 시어른 몰래 당신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막 털을 뜯어서 빨간 생사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면 겉엔 탔지만 속은 안 익었을 거 아니에요. 센불이니까. 그 생사를 한 점 먹고 부역질이 났겠죠. 그죠? 안 익었으니까. 그리고 평생 그 이후 닭고기를 못 드셨어요. 치킨은 쾌락의 음식이고 야 우리 치킨 시켜 먹자 맛있지만 의외로 닭 요리에는 또 아픈 사연이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사에 그런 게 있구나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닭을 볼 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온 닭은 생명이라는 존재와 그 당신의 불편한 마음이 결합이 돼서 먹지 못한 음식이 된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적절한 과정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거죠. 절차. 근데 그런 게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우리가 먹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 둘째, 이왕 먹게 됐으면 다 먹어야 되겠다.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걸 먹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걸 못 먹고 이렇게 불균형한 시대를 살아가죠. 누구는 굶고. 그래서 할머니가 더 보고 싶고 아 그때 알았으면 어렸을 때라도 그때 그런 사연을 알았으면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할머니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할머니야 너무 할머니의 과거의 그 사연이 너무 미안하네 할머니 그것도 못 먹고 그리고 이러고 살았네. 제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요리사가 되었냐고. 요리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처음에 일을 시작한 거는 잡지 기자를 시작했고 근데 왜 내가 요리사가 됐지?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문해 봤어요. 내가 요리사가 된 것을 역추적을 해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 봤더니 어렸을 때 뭔가 요리에 예민하게 보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고 있으면 뭐가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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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면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밥을 연탄 아궁이에다 밥을 하면 거기다가 사발이나 이런 양은 그릇에다 이렇게 계란을 찌잖아요. 그게 왜 그게 맛있으라고 찌는 게 아니라 화구가 몇 개 없으니까 화구가 부족하니까 뭘 찔 때는 보통 밥에다 넣고 같이 해서 그 열을 아끼게 된 거죠. 밥할 때 보면 그 과정을 어린 남자아이는 굉장히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밥을 하나. 밥을 이렇게 연탄불에 해서 불 화구를 막 조절해서 불 조절해서 막 좀 일으켰다가 끝에 뜸을 들일 때는 연탄 집게 두 개를 딱 막아놓고 솥을 위로 딱 띄우는 거예요. 그럼 열이 약하죠. 그 다음에 공기구멍 확 막아요. 돌려서 막는 것도 있고 그게 대부분의 집이 고장이 나요. 그 쇠로 된 게. 고장이 나면 빼고 되게 제 양말 같은 거. 아버지가 입다가 버린 내복 이런 걸 잘라가지고 그걸 막잖아요. 막아서 불 조절을 절묘하게 하죠. 그게 뭐 정확하게 가스의 불 조절은 5단계로 탁탁탁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기술로 해야 되잖아요. 착 해가지고 불 조절 밥을 싹 해서 3층 밥이라는 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전기밥솥으로 다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3층 밥이 있었어요. 불이 너무 세면 겉에는 타고 속에는 설 있고 그래서 그런 밥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조절하면 그 안에 있는
양은 그릇이나 사기 그릇이 달그락달그락달그락 이렇게 떨어요. 그리고 그 압력 때문에 위에 올라놨던 뚜껑이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면서 계란찜의 냄새가 확 퍼져나가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죠. 아, 그럼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을 막 먹고 학교로 가죠. 그런 과정들에 제가 뭔가 참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뭐 반찬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생존하기 바빴으니까 야, 가서 공부해 그러지 않고 제가 옆에 있으면 뭐 좀 해달래요. 뭘 주로 뭘 했겠어요? 콩나물 대가리 따는 거 이런 거 껍데기. 그다음에 어머니가 뭐 이렇게 뭐 좀 마늘 많이 쓸 때 되면 절구에 넣고 찢잖아요. 그럼 절 시켜요. 이렇게 찢다 보면 잘 못 찢으면 그게 탁 튀어가지고 마늘즙이 눈에 탁 들어. 그때 저는 안경을 안 썼을 때인데 엄청 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찢는 기술이 있어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2층 이렇게 왕창 넣고 막 찧어버리면 그게 튀고 살살살 하나씩 잘 찧어야 그게 튀지 않고 깨끗하게 찧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그러니까 요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리 그러면 막 불 확 일으키고 막 요리사들이 막 칼질 확 이렇게 하는, 그거는 요리의 일부고 진짜 요리는 다듬는 것부터예요. 그게 진짜 요리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요리가 준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듬는 거 시작해요. 먹는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대충 다듬어요. 자제분들 주는 거는 한 번 더 헹구지 않아요? 아저씨 거는 한 번 덜 헹구고? 아니에요.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 요리의 첫 과정은 뭐냐면 장 보러 가는 거예요. 무얼 살까? 네, 무얼 먹일까? 갈등하잖아요. 이걸 살까 말까. 근데 우리 애가 오랜만에 왔어요. 대처에 갔다가 오랜만에 왔으면 야, 갈치 싱싱 반짝반짝 얼굴 비추잖아요. 갈치에 막 싱싱해서 제주 시장에만 그런 게 있잖아요. 하면 얼굴 비치는 갈치 이거 막 이렇게 막 오지짜리 막 이만한 거 그런 거 사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요리로 다 결판이 나는 거죠. 요리사들은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똑같은 돈을 주고 사 먹는데 어떤 날은 그 집이 맛있고 어떤 날은 맛없고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이 요리도 잘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요리를 뭔가 재료 사는 것부터 음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게 뭐 있어요? 어렸을 때 1년의 절반은 김치에 관련된 요리를 먹은 것 같아요. 왜? 김치 냉장고가 없으니까 김치를 하고 나면 겨우 내내 봄까지 계속 김치야. 지금은 그걸 일부러 뭐 김치를 신김치를 사고 묵은지도 사지만 그땐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이상 난동이 나면 땅에 파묻었던 김치가 쉬어갖고 그때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으니까 온 동네에 묵은 김치 냄새 다 버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깝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겨울 되면 밤에 엄마 배고파 그러면 김치말이 국수 같은 거나 비빔국수 해주잖아요. 그러면 김치를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복, 보풀막인 거, 고동색, 남자는 고동색, 여자는 분홍색. 어른, 할머니는 빨간색. 그 내복을 입고 가까우니까, 광은 가깝죠, 김치가. 가면 거기 이렇게 광 덮여져 있으면 한겨울이니까 이미 김장하고 반쯤 먹어요. 그러면 손이 안 닿잖아요. 내려갖고 그 꺼낼 때 김장을 다 손으로 꺼낼 때 그 얼음이 서걱서걱인 그 느낌. 그게 김치에 그런 군침이 막 나와요 이미. 어머니가 그거 그렇게 썰어가지고 뭘 부치거나 버무리거나 김치전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엄마의 사랑으로 저는 살찌고 우리들은 다 엄마가 키운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리사는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은 재료비를 안 따져요. 물론 남겨야 되니까 재료비가 이문이 맞아야 되지만 그걸 계산해요.
재료비가 27.25%의 재료비가 들어갔으니까 적당히. 33.5% 이거 너무 많다. 그런 식당은 잘 되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음식은 이유는 안 따지고 일단 팔고. 어머니가 재료비 계산 안 하잖아요. 야, 저 둘째 저 녀석은 내 말 안 들으니까 재료비 17.8%로 해줘야지. 첫째 쟤는 내 말 잘 들으니까 좋아, 53.5%로 오늘 재료비 쓰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재료비 안 따져도 식당은 불러가요. 왜냐면 상식적인 것이 있으니까. 물론 계산은 해야 되지만 자꾸 거기서 깎으려고 마음은 음식을 맛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의 음식을 만들어 왔고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저의 기억. 제 나이 또래가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니 일부의 또래가 한국 음식,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변해왔던, 급격하게 변해왔던 거를 한꺼번에 느낀 세대예요. 뭐 심지어 수입 쇠고기도 우리는 많이 먹게 되었고 옛날 분들은 소고기 수입 안 됐으니까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돼지도 엄청나게 생산이 늘어난 게 80년대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비교적 여유 있게 먹게 된. 근데 그 전에 돼지고기 비싸서 결핍했던. 제가 하루는 우리가 돼지고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너무 비싸서 어쩌다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정육점에 가면 어머니가 기름도 비쌀 때였어요. 그래서 야 비계 50원어치만 사오래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비계 50원어치만 주세요 하면 그 비계를 녹여서 뭐 도넛도 튀겨 먹고 그땐 도넛이라 그랬잖아요. 튀겨 먹고 뭐 김치전도 해 먹는데 기름으로 쓰는데 아저씨가 이러면서 고기를 슬쩍 붙은 걸 같이 줘요. 그런 시대를 겪다가 막 돼지고기가 지금 너무너무 물가가 요새 깻잎 상추보다 고기가 더 싸잖아요. 그런 시대를 겪어요. 닭도 그래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주던 시대부터 그때부터 닭이 엄청나게 싸서 우리가 언제든지 치킨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다 겪어왔잖아요. 한국 음식이 어떻게 흘러왔나 한번 보겠어요. 저희가 라면의 시대예요. 딱. 예, 요즘 젊은 분들은 뭐 라면 뭐 그냥 흔하게 먹는, 우리 때는 되게 비쌌어요. 한 개에 20원이에요. 연탄 한 장이 20원이었고 짜장면이 50원일 때 라면이 2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이 한 6, 7천 원 하는데 라면은 천 원이잖아요. 800원, 천 원. 그 물가를 비교해 보세요. 라면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이면 저희 어머니 기억은 손님이 왔는데 라면을 끓이면 라면 세 개를 넣고 잔치국수를, 요즘은 잔치국수란 말 쓰지만 옛날엔 그냥 국수죠. 국수를 한 3인분 넣어서 같이 끓여. 그래서 라면 많은 부분은 손님 떠주고 우리는 그냥 국수 부분 떠주는 거예요. 눈치 없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제가 미리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으니까. 엄마, 나 라면 많은 부분 줘. 그럼 엄마가 인상을 쓰는 거죠. 손님한테 궁핍함을 들키는 것. 둘째,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손님을 명구스럽게 하잖아요. 손님한테 라면 많이 퍼주면 손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예 애기들 많이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만큼 라면이 귀한 것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3일인가 굶었어요. 아버지가 일을 뭐 못하고 뭔가 계속 외상으로 뭘 음식을 갖다가 먹었는데 재료를 사다가 얻어다 먹었는데 더 이상 주인이 외상을 안 준다 그러고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열량, 움직이면 열량을 소모하니까 이불을 덮고 그냥 한 방에 단칸방을 쓸 테니까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뜨고를 잘 몰라요. 창이 작으니까. 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3-4일이 지난 것 같아요. 계속 굶었는데 어디선가 라면을 다섯 개들이 그거 두 봉지를 큰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들통에다가 라면을 끓였어요. 그걸 허겁지겁 막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억이 그 라면을 당신이 어디서 구해왔대요. 어디선가 구해온 거예요. 급하게.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3일을 굶으면 죽을 수 있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라면이라고 하면 저는 그때 라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절절한 결핍의 라면. 라면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 부서진 가락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먹어요. 지금도. 라면을 먹다 남긴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식생활이 그나마 라면으로 우리의 부족한 음식을 떼어가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는 또 예, 떡볶이. 그 기억나시죠? 큰 철판에 문방구 앞에서 아주머니가 막 밀가루 떡, 그게 다 밀가루로 떡 모양을 만든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미테이션이에요. 왜? 떡은, 그렇죠. 떡은 원래 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쌀이 비싸고 귀하니까 밀가루 떡을 만들었더니 그게 데이트를 친 거예요. 근데 국떡은 두껍게 만들지 않아요. 여기는 두꺼운 가래떡인데 가늘어요. 왜 가늘게 해요? 빨리 익혀야 되니까. 애들은 엄청나게 많고 이 연탄불 떼는 걸 좀 절약하고 석유도 절약해야 되니까 가늘게 해서 양념이 빨리 배고 빨리 익히게. 그래서 그때는 주문하면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서서 먹었잖아요. 이렇게 집게 하나 들고 그냥 찍어 먹으면 아줌마 뭐 7개 먹었으면 뭐 하나당 5원씩 해서 얼마 내고 가고 그러던 시대였죠. 그거 밀가루가 있음으로 해서 떡볶이 문화가 생기죠. 왜? 고추장도 밀가루로 만드니까. 네. 그런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밀가루가 해방이 된 이후에 그리고 우리 6.25 전쟁, 심각했던 전쟁이죠. 그때부터 저렇게 밀가루가 미국에서 건너오고 학교에서 우유나 급식빵 공짜로 드셨던 기억 있으세요? 있어요. 예. 연세 어떻게 되는데요? 저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그 저 옥수수 식빵 학교에서 그거 급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나오면 이게 하나씩 분배가 안 되니까 반씩 잘라가지고 옥수수 식빵. 이거를 그 빵을. 네, 빵을. 다 줘야 되는데 다 주지 못하니까 이제 나눠서 다시 아이들 학생 수가 없었잖아요. 두리안이니까 하나가 주세요. 근데 그때 그 빵은 왜 지금 없을까?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 절대 안 나요. 지금 아주 고급 빵도 그때 그 맛, 저는 그걸 먹고 싶은데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진짜 돌파해 왔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은 뭐 저는 한 게 없고 여러분들의 세대, 우리 선배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시기 겪었죠. 이런 밀가루 먹고. 근데 이게 분식, 칼국수. 칼국수는 원래 부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밀가루 국수가 밀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밀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먹었어요. 밀이 되게 적으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건 되게 메밀. 제주도도 메밀 많죠. 산간지방이 많으니까 메밀이 좀 흔하고 근데 밀가루는 되게 맛있는 건데 귀해가지고 비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니까 저렇게 싸게 밀가루 먹게 되면서 분식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잔치국수에서는 공장국수를 쓰는 거고 칼국수는 손으로 써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칼국수집이 할머니 손 칼국수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그 띄어쓰기를 안 해놓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튼 쌀은 귀하니까 심지어 음식점에서 공깃밥만 팔겠어요. 그래서 저거 무슨 말이냐면 주발에다 밥을 왕창 주지 말고 공기라는 걸 만든 거예요. 저렇게 규격을 만들었어요. 보면 우측에 신문기사 보면 지름 내면이 10.5cm, 높이가 66cm. 요만 지금 밥공기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1인당 한 공기만 팔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무밀이라고 해서 쌀밥을 팔면 엄청나게 처벌을 받았어요.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러 다니죠. 그때 우리가 겪은 게 뭐예요? 도시락을 싸가면 혼식에 잡곡이 30% 이상 안 하면 선생님도 혼나죠. 예, 그래서 그 위에만 딱 그 짝한테 빌리잖아. 콩이랑 보리 막 빌려 심잖아.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랬던 시대도 있었어요.
저런 백반 좋아하시죠? 예. 옛날에 어머니들은 저런 표준어는 똬이잖아요, 똬이. 예. 제주도도 그게 똬이라 그래요? 아니, 이지를 안 해가지고. 아, 제주도는 아니에요? 예, 아니요. 물동이 아니요? 아니요. 등에 지었어요. 예. 아, 그 문화가 다르고. 저는 무조건 등에 신을 지어.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의 대부분 짐이든 뭐든 지고 다녔어요. 예. 아, 하나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저 똬이가 옛날에는 시장에서 다 팔았어요. 제작해서. 근데 지금은 안 팔아요. 그래서 저 똬이를 지금도 쓰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 최근의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그 시장 근처에 어떤 병원에 지인이 있어서 의사가 무슨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야, 뭐 환자가 왔는데 아, 정말 심각하다. 야, 왜 했더니 그 어머니가 배달한 어머니가 거기서 30년, 40년 했는데 이거를 무거운 걸 너무 이고 다녀갖고 여기 척추가 이렇게 휘고 척추 측만 그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걸려 직업병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할머니의 당 얘기하다가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하면 관절 허리 다 다치게 되잖아요. 긴매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여성 노동이 여성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그런 관절이나 허리를 많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다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된 건 노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분들은 그 노동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한민복 시인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문처럼 이렇게 된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어머니랑 같이 국밥에 설렁탕집에 갔어요. 한민복 시인이.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 국밥 주세요 하더니 자꾸 거기다 소금을 치더래요. 짜지잖아요. 사장님, 설렁탕이 짜네. 사장님이 알아요. 다 봤어. 근데 예예 하면서 국물 더 퍼준 거예요. 그래서 그 투가리를 자꾸 아들한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설렁탕 국물 더 먹어라.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국밥 한 그릇 먹을 때 또 어머니, 할머니를 자꾸 생각하게 되네. 그죠? 당신은 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밥집에 가서도 그 자식에게 설렁탕 국물 영양가 있다고 그거 한 모금 더 먹이려고 사장님한테 국물이 짜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어머니. 그 시의 백미는 사장님이 다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네 하고 이렇게 싹 부어주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한테도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이제 엄마 내가 한우 암소갈비도 사줄 수 있어. 근데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거나 고기 같은 거 소화가 안 되고 치아도 안 좋아서 잘 못 드셔. 그럴 때 우리가 슬퍼지는 거예요. 뭘 갚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젊은 분들은 지금 잘하세요. 어른한테, 스승한테, 선생님한테, 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금 잘 밥이라도 하나 더 사드리고 용돈도 한 천만 원씩 드리고 그러세요. 식당 가서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문화는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아요. 예, 진짜 뭐 우리는 거기서 가족관계 다 형성돼요. 제주도는 삼촌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이모, 그 다음에 뭐 할머니라고도 하고 뭐 어머니라고도 어머님이라고도 온갖 인간관계가 식당에서 다 일어나죠. 근데 요즘 식당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셰프님 뭐 이렇게 불러요. 뭐 매니저님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식당 구조에 주방에서 여성 노동, 특히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대체로 대우를 잘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은 뭐 과장, 부장, 실장 이런 직급으로 부르거나 뭐 셰프라고 부르지만 거기 그냥 아줌마, 뭐 이모. 그 밥을 하거나 반찬 만드는 사람은 참모, 밥모, 무슨 무슨 모라고 하는 건 어머니, 어미 모자 쓰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뜻은 물론 아닌데 신분적으로 비하까지는 아니지만 존중하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서 참모라는 이름 자체는 그런 것들은 관청이나 이런 데 일하는 옛날에
계급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주로 노비들이 하는 직급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에게나 그런 노동의 권리가 있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식당에도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가 그냥 이모 어머니 하지만 그분들도 요리사로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뭐 다 셰프죠. 다 어머니 셰프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뭐 아줌마 이렇게 하는 것도 정겹고 좋지만 내면적으로는 셰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식당에 보면 작은 대중식당은 그냥 어머니들끼리 하잖아요. 여성 노동자들끼리 할 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 셰프라는 걸 뭐 높게 보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도 다 셰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식이, 그런 음식이 진화해 온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불고기 같은 거. 저렇게 보면 저런 불고기판, 저런 게 우리 음식의 오래된 역사고 불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그런데 그런 불고기가 옛날에 이렇게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저기 잘 보면 불판이 있죠. 저거를 번거지 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쓰는 전립투라고 하는 전투모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잖아요. 저게 진짜 우리 옛날 불고기판이에요. 저건 무슨 그림이냐면 왼쪽에 보이는 수염이 없는 젊은 남자 있죠. 관을 썼죠. 나이가 차서 관례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남자가 친지들을 불러서 또는 저분의 스승 뭐 글 공부시키는 스승을 불러서 고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저런 게 이제 현대의 서울식 불고기로 마련됐고 옛날과 완전히 다르죠. 네, 저렇게 해서 국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가 됐어요. 임진왜란이 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그냥 고추를 일본군이 가지고 왔다. 일본을 통해서 고추를 받게 됐다는 게 고추의 설이에요. 근데 그건 일본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조선이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가 어디서 어떻게 전래됐는지 정확하게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또 고추를 제일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다. 맵고 매운 걸 너무 넣죠. 마늘, 고추는 핵심 요리죠.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고추장에 고추 찍어 먹는 거. 안 그래도 매운데 찍어 먹고 국물을, 고춧가루 국물을 또 쫙 들이켜요. 근데 중국에서도 매운 걸 많이 먹는 지역 아시죠? 사천성, 네, 쓰촨. 그 지방에서는 그 사천성, 성에 이제 보건,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맨날 내려보낸대요. 제발 좀 맵게 먹지 말라고. 우리 성 사람들이 위가 위염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서 우리가 속 아파서 병원에 가면 내시경하고 의사 선생님이 꼭 그러잖아요. 매운 거 좀 덜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죠. 우리는 그렇지만 매운 걸 먹지 않으면 힘을 못 내는 민족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매운 고추가 발달하는데 근자에 와서 점점 개량을 해서 옛날에 고추는 좀 작았어요. 근데 점점 크고 두껍게 만들어요. 가루를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만한 고추가 없어요. 다 요만한 고추 보면 동남아시아 고추거나 뭐 이태리 고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가루를 달콤하고, 우리나라 고추는 좀 달면서도 매워요. 특이한 고춧가루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고추가 기후 때문인지 균이 퍼져갖고 아주 고추 농사를 완전히 망친 때가 있었어요. 70년대인데. 기억하세요 혹시? 그래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없어. 그래서 국민들이 막 민심이 흉흉해. 그래서 급히 고춧가루를 수입해 옵니다. 인도, 태국, 멕시코 이런 데서. 고춧가루가 완전히 제 생생히 기억을 해요. 그 고추를 교환해서 살 수 있는 값은 싸요. 딱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반장님이. 가구당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추가 이제 매점 매송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동해 가서 돈 주고 이제 받고 왔어요. 그래서 김장을 담궜는데 폭망. 왜? 고추는 김장을 잘 견디게 하는 살균 성분과 뭔가 저장 성분이 미묘하게 있는데 그 수입 고추도 그게 있지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장이랑. 김치가 쓰고 막 색깔이 검고. 그래서 그 해에 김치 다 망쳐갖고 엄청나게 김치 맛이 없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우리가
짜장면도 많이 먹고 그렇게 중국 식당이 많이 생기고 지금은 화교가 하는 중식당이 아주 드물죠. 근데 제주도에 꽤 있습니다. 그죠? 한림에도 있고 또 서귀포도 있고 여기 제주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유명한 노포들이 많은데 원래는 그 화교들이 건너오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국사배울 때 꼭 배우는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그래서 란을 일으킨 것을 1880년대 이모군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모군란을 우리 스스로 제압하지 못했어요. 군대가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데모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조정에서 급히 중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3,000명, 기록에 의하면 약 3,000명 정도에 되는 군인을 파견을 합니다. 그때 몇몇의 화교들이 같이 따라오게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 주로 비단 장사. 한국인들이 중국 비단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화교가 한국에 최초로 정착하게 되고 그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만두, 호떡 그런 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일상 음식으로 먹게 됐고 점차 한국인들이 그 직업군에 진출해서 퍼져나간 건 7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되게 흥미로워요. 외국에 가면 어떤 중국 식당도 단무지를 주지 않죠. 일본에 있는 중국 식당도 단무지는 안 줘요. 한국만 줘요. 저게 일제강점기에 중국 식당이 생기면서 뭔가 단무지를 주는 문화가 생겨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파를 주게 된 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옛날엔 양파가 비쌌어요. 그래서 양파를 안 주고 파를 줘.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파를 좋아했거든요. 파를 저 장에 찍어 먹는 쪽. 중국집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졸업식. 예, 졸업식. 졸업식 날 맞아요. 그 졸업식 날 옛날 노포 중국집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난리가 났대요. 그때 외식할 게 없으니까 다 중국집 짜장면 먹잖아요. 그것까진 좋아. 우등상 받으면 탕수육, 개근상 받으면 좀 싼 거, 뭐 라조기, 아무 상 못 받으면 그냥 짜장면. 그런 얘기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대체로 뭐 그거 상 받았다고 더 주시고 그런 건 아니고 집안 형편에 따라서 좀 집안 형편이 좀 안 좋으면 그냥 짜장면 정도. 짜장면도 못 먹는 아이들도 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면 요리, 국수 먹기, 저희 잔치국수 말리는 장면이잖아요. 네. 국수 공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약 10곳 내지 20곳밖에 안 남았어요. 태양열로 이렇게 말리는 옛날 국수, 간의 국수 공장. 아주 드물어요. 저기 우측에 보이는 건 뭐냐면 이제 스파게티예요. 어? 스파게티도 우리나라 똑같네. 그러니까 저 국수의 문화는 전 세계가 비슷해. 누가 어디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런 국수의 문화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스파게티도 잔치국수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먹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 소년 보세요. 이탈리아 소년이에요. 저기 말린 국수잖아요. 똑같죠? 예. 다만 스파게티니까 좀 두껍죠. 예. 그런 차이만 있다. 왜 소년이 저렇게 일을 하느냐. 이탈리아도 엄청나게 가난해서 소년 노동이 아주 흔했어요. 학교 안 가요. 어릴 때부터 일해야 돼요. 그런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수를 먹을 때마다 엄마가 해주던 그런 어머니가 해주던 국수가 생각이 나고 그걸 먹을 때 그냥 국수를 사 먹어도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머니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주는 음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왔다고 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는 것. 어머니 같은 우리 선배 세대에게 감사하는 것. 그런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도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기까지 소통의 고수 박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통의 고수 박찬일 셰프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 그 방청객분들과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약간 그 공감 가는 추억들이 다들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질문도 직접 한번 또 받아봤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는데 네. 셰프님도 식당 가면 맛 평가하시나요? 아, 그럼 하죠. 야, 이거 100개 해야 되겠다. 그래요? 아, 농담이고요. 당연히 하죠. 그리고 그게 레시피, 그러니까 조리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맛을 내는 음식을 볼 때 약간 놀래죠. 그건 대체로 오래된 식당이거나 어머니들이 만든 음식이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지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게 좋은 요리사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그런 음식을 만날 때 감동하죠. 약간 우리도 집에서 아무리 그 어머니가 한 음식을 흉내내고 싶어도 그 어머니의 손맛, 전 그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재료 넣고 레시피 막 이렇게 훌륭하게 적혀 있는 걸 똑같이 따라해도 그 손맛을 흉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맛의 내공, 오랜 내공과 세월에서 빚어지는 계측할 수 없는 어떤 실력.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뭐 1분 30초로 볶으면 된다.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무엇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들 그 어떻게 만들어요 했을 때 제일 힘든 게 그거 뭐 조금 넣고 그거 조금 넣고 조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요렇게 넣어도 조금이고 요렇게 넣어도 조금이잖아요. 한 소금 끓이면 돼. 도대체 그게 얼마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맞아요. 그게 사실 아까 셰프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량화할 수 없고 진짜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이 그런 건가 보네. 마음이 계량할 수 없듯이 마음으로 만드는 맛있는 음식도 계량이 잘 안 되는 거죠. 셰프님 사실 이탈리안 셰프님이신데 요즘에 한식도 하시잖아요. 예, 그건 한식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는 제가 못하고 국밥만. 아니요, 국밥은 그래도 비교적 어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태리 음식은 오래 했고 그걸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이게 맞는지 잘 몰라요. 자신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말 이태리 음식인가? 이게 맞는 건가? 영원히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이태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한식은 그 미묘한 차이를 먹었을 때 야, 이건 맛있는 거야. 이거 좀 모자라. 그런 거 판단을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태리 음식은 그런 게 매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음식을 전공한 이태리 식구지만 오히려 한식에 더 관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럼 셰프님 이번 하나 또 뽑아주실래요? 뭐 인사말로 밥 한번 먹자. 왜 그런 인사를 할까요? 제 생각엔 할 말이 없어서. 네, 되게 날씨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잘 안 하죠. 여전히 그래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 건 결핍 때문에 모자라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한 행사여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봤고 그리고 그 식사라는 행위가 단순히 먹는 것만이 뜻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드셨는가에 여쭙는 게 예의 바른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먹자. 근데 우리는 그게 실은 잘 안 지켜지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외국도 대부분 그래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거는 그냥 공수표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고 언제 밥 먹을까 하면 곤란한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자, 우리 약속 잡을까 지금? 그 관계마다 틀리죠. 뭐 이렇게 친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밥 한번 먹자 누가 얘기했으면 다음에 연락해서 야 그럼 날짜 언제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어렵죠. 저는 밥 한 끼 먹자 웬만하면 먹어요. 우리 식당에서 먹으면 그 친구가 돈 낼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 밥을 먹어서 그 친구와 그래 근데
뭔가 이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어른이나 뭐 후배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친구가 나한테 궁금한 게 있을까? 뭐 할 말이 있겠지? 아 그러면 뭔가 아쉽거나 할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아 그런 걸 들어주면서 관계를 넓혀가는 거죠. 또 깊게 가고 그 친구한테 한 발짝 더 가게 되는 시간이 밥 먹을 때 제일 싼 비용으로 굉장히 큰 심리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밥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밥 한번 먹자 그랬을 때 정말로 잘 비교적 잘 그것이 진심인 경우도 많고 공수표가 적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는 어떤지 모르지. 일본에서 밥 한번 먹자는 훨씬 멀어요. 우리보다. 그건 훨씬 더 의례적인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랬을 경우는. 그걸 진짜 먹자고 하면 그 사람 막 당황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단 조금 더 의례적인 말. 우리도 의례적인 말이 있으니까 밥 한번 먹자가. 방금 이제 한 이야기랑 조금 뭐 비슷한 맥이 통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른들께서 꼭 우리 이런 말씀하셔요. 어른 뵐 때마다 첫 인사가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송강호 씨가 해서 제일 유명해진 말이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다닌다는 것은 그러니까 밥을 앞으로 밥이라도 잘 먹고 다녀라는 다짐이기도 하고 야 너 요새 뭐 기분이나 뭐 살림살이나 굴러가는 게 어떻고 너의 연애는 어떻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가 뻘쭘하잖아요. 그럴 때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하고 물어봄으로써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할머니 편찬이셨었는데 병문안 가실 때 저한테 첫 인사 갖고 있어. 밥은 잘 먹어. 아, 그러니까 당신이 아프신데도. 근데 저도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걱정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렇죠. 밥 못 먹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용돈 달래. 돈 좀 주세요. 사실 그 사람의 안부를 가장 좀 따뜻하게 물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필 밥이었을까. 그렇죠? 그 밥으로 치환해서 밥으로 상징해서 물어보는 게 밥이 얼마나 예전부터 중요한 것이면서 밥이 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와, 그러네요. 밥은 밥 이상이다. 야, 오늘 우리 박찬일 셰프님과 정말 이 밥 한 끼, 이 음식, 이 한 끼에 담긴 이런 역사, 우리의 추억들 너무너무 많이 떠올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도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지금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은 사람하고 약속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밥을 해주셨던 어른들한테 전화 한 통 하시고 밥 먹는 시간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체하지 않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찬일 셰프님과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to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For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